몇 대원이야?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. 저는 홍일음입니다. 어느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이세요? 대봉초등학교 6학년 1반이요. 준다, 빨리 와. 쉬는 시간 맞지? 커스텀 하자. 커스텀이 아니라 정말 재밌는지. 이게 예술이지. 맞지? 맞다. 허브. 야! 그거야. 우리 섬 독도는 땅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깊은 바다를 연구하는 해양 연구 기지로 쓰인다. 독도 바다. 유름이 학교에서 인기 많아요? 네. 여학생들한테도 인기 많아요? 아 근데 재우가 많아요. 재우가 제일 많아요. 맞아요. 재우가 제일 많지 뭐. 다방기? 이거 유름이 찍어주면서 같이 놀아볼래요? 오. 네. 오! 쉣! 오! 여기 우리 좀 놀아. 그냥 놀아, 놀아. 그냥 놀아. 유름이 넣어야지. 대박, 대박. 대박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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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반반 촬영이? 응. 자기 책 일단 보여줘야겠지. 저는 마션을 받고 재밌었던 부분은 그냥 다 재밌었고 이걸 읽은 소감은 너무 길어서 힘들었어요. 몇 쪽이에요, 다? 이거요? 나이스. 카메라 아니지? 카메라 아니죠? 아, 내 카메라 아니야. 박정환. 나 이거 백종원 봐서 본 것 같아. 백종원 기자 골목 식당에서 막 백종원이 막 이렇게 하는데. 조보아 씨 나와봐요. 인사해봐. 안녕하세요. 지금 어디 가요? 급식실이야. 밥 먹으러 왔어요. 뭐예요? 이거 수저통이요. 원래는 거기서 뽑아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져와야 돼. 오늘 맛있냐? 응. 어렵어? 네. 아 그래? 감사합니다. 와. 아유 아. 감사합니다. 야. 카레? 아니 카레 원래 뜨거워. 원래 뜨거웠어. 나만 카레에서 신맛 나냐? 카레? 카레에서 신맛 나요. 이제 집에 갑시다. 아 이제 집에 가요? 네. 끝나고 뭐해요? 저 집에 가서 작업하고 애들이랑 놀고. 재민이 1층 가고? 야 근데 이랬는데 재민이 간 거 아니야? 왜? 가면 사군데? 어딨어요? 몰라요. 재민이가 같이 집에 가는 친구예요? 맞아요. 편의점 가기로 했는데. 편의점 있다는데? 와! 재민아! 인사해주세요. 인사해주세요. 잘생겼어요. 잘생겼어요. 아니, 한 번만 보여주세요. 맞아요. 제가 보여드릴까요? 여기 앉아있다가. 왜 벗겨? 프런치로 들었어요. 어땠어요? 정말 좋았어요. 개간지나요. 엄청나게 개간지나요. 개간지나요 진짜. 존경하는 래퍼 누구신가요? 존경하는 래퍼. 네.
이제 아, 자신을 존경한다 이런 건가요? 맞아요. 오! 쇼미 더 머니 나올 건가요? 오케이. 쇼미 더 머니요? 네. 오케이. 쇼미 한 시즌 20 정도 되면 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? 내가 갔다 와서? 네. 누가 보면 저기 데리고 도망가려고 한 줄 알겠다. 잡아가는 줄 알겠다. 이제 몰려오네 몇 명. 공 그 앨범 중에는 어? 어? 안녕 얘들아. 와! 유름이야? 네. 아, 맞서고 있어서 너네 사이 있으니까 똑같구나. 일로 한번 안아보자. 오랜만이다. 잘 지냈니? 에이, 그래. 와. 진짜 웃기다. 이게 다 너의 친구들이야? 네. 어, 그냥 한번 놀러 와봤어. 삼촌이. 삼촌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아직도 뭐라 부르려 할지 모르겠지, 나. 응. 응, 그냥 삼촌이야, 우리. 그래, 학교 끝났구나. 얘들아, 안녕. 반가워. 안녕하세요. 어, 너희 다 6학년이야? 네. 왜 아까 학교 끝났는데 축구를 안 해? 축구해야지. 요즘은 그냥 4학년 때 졸업했어? 네. 아, 축구는 이제 위치한 거구나. 오 마이 갓. 그 뭐 학교 끝나고 너희 군것질 같은 거 해? 네, 지금 편의점 가요. 너희가 제일 맛있어 하는 게 편의점이야? 네. 알았어. 그럼 편의점 삼촌이 사줄게, 얘들아. 어때? 괜찮아? 와. 예, 와. 좋았어. 어디 있어, 편의점이? 저쪽에? 어, 내가 따라갈게. 유루마, 네가 리드해봐. 나 따라갈게. 나 초딩인 네. 척하자, 한번 나는. 와. 돌아서 가야겠다. 너무 많아. 야! 그래도 그 사장님 오셨는데 사장님이랑 같이 가. 아, 아니야, 아니야. 너무 내가 많아요. 여기, 어. 그래, 같이 가자. 어. 오실 거 몰랐죠? 네. 진짜 우리가 서프라이즈로 준비했어요. 사장님 집에 달랬는데. 땡스 좀 봐요. 그치. 근데 연예인의 삶은 어때요? 고마워. 어? 너 진짜 어떻다고 말하기도 좀 좋아하네. 친구들은 처음 보시죠? 초딩들? 네. 예. 어떠세요? 유름이 친구들 보니까. 되게 적응 안 돼요. 이렇게 많은 초등학생과 만난 적 처음이에요. 와, 적응 안 돼. 아유, 재민이 많아졌다. 그 애들 왜 이렇게 걔네들 무섭다, 약간 이제. 너무 당황스러워. 어떻게 해, 이거? 유름이 친구들 잠깐 다 모여봐. 그래 그래. 너희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고 음료랑 뭐 오늘 특별히 샌드위치나 아이스크림 먹어. 알았지? 네. 어 그래. 와. 고른 다음에 다 여기 바구니에 하나에 담자. 네 바구니 있을 텐데 술은 안 되지 임마. 자 골라서 다 넣어봐. 와. 아, 아이스크림도 하나 넣어. 어 기빨린다 진짜. 얘네들 고른 동안 저 잠깐 예 네. 시원한 공기 좀 마시고 성인 공기. 아까 막 많이 몰려왔잖아 모르는 애들까지. 그때 약간 패닉 비슷하게 왔어.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? 이거 하나밖에 안 샀어요. 네? 이제 시작이에요? 응. 제로야? 나 초콜릿 하나 줄게. 오! 됐어? 다 됐어? 네, 다 골랐어요. 아, 다 골랐어? 오케이 네. 들어갈게. 이거 봐요. 얘네들이 내가 마음껏 고르라고 했더니 이거밖에 안 샀어. 여기 있습니다. 뜯는 곳인데 뜯는 게 없어. 일로 와 내가 뜯어줄게. 갖고 와봐. 그만. 땡큐. 아 착해라. 어 진짜 이게 잘못됐구나. 맞아 뜯는 데인데 뜯는 데가 없어요. 그렇다면 이럴 때는 다른 데 틈이 없네. 이거 안 되겠는데? 사장님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? 되게 맞아요. 저거를 아직 해냈다. 이거 누구 거야? 제 거예요. 어 데워 이제. 이거 사이즈 어, 그래 그래. 알았어 알았어. 해주세요. 알았지? 해주세요. 그래 그래. 와 사이즈. 그래 내가 열이냐고 물어봤자 임마. 진짜 초등학생인데 기 진짜 빨린다. 진짜 신기하다. 가까이만 오는데도 지금 에너지가 나가고 있어. 그래 말해봐. 제 이름 어. 사장님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? 제 이름 못 보고 있어요. 아니면 그냥 사진이 빠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, 사진이 낫잖아 요즘. 어 이런 거 너네 오래 보관 못 할 걸. 맞아 맞아. 이거 어 사진이 나 사진 하나씩 찍고 가자. 나는 보관 가자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그래 예쁘게 나오게 하려면 여기. 아 어, 그래 여기. 그래. 아. 이게. 네 하나. 뭐 그래. 일로 와 괜찮아 그러면. 네.
이렇게 가까이 와, 가까이 와, 그러면. 오케이, 수고했어 얘들아. 다 안녕. 아, 수고했어, 수고했어. 애기들 라면 먹는다. 졸라 귀엽다. 오케이. 너 마스크 쓰고 어떻게 라면 먹었어? 얘 학교에서 인기 많아? 여자애들한테? 네. 진짜? 아, 여자요? 여, 여자. 여자는 아닌데. 아, 여자는 관심 없어? 아직 애들이 뭘 모르네, 애기들이. 너네가 2008년생이지? 9년생. 아, 9년생. 얘 나랑 23살 차이야, 너희가. 어메이 말해서 내가 만약에 애를 일찍 가졌다라면 진짜 아들뻘이지. 23살이면 뭐. 옛날이면 나왔지, 그때는. 유름아, 우리 걸어가니? 네. 몇 분 정도 걸려, 여기서? 얼마 안 걸려요. 어, 그래, 그래. 가자. 어머니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? 예, 여러 번 만났어요, 아버님도. 어머님이 저랑 5살 차이에요. 진짜 웃기죠? 유름이네 집은 처음이지. 유름이 집이요? 네, 네 처음이에요. 가정방문. 그러니까, 예. 되게 크다. 마음이 약간 좀, 뭐랄까, 쫄리는 느낌? 얼마 전에 너 새우 만났다며? 네. 궁금하더라고. 너가 이제 고민이 많다고 들었어. 어떤 느낌으로 할지. 어떤 느낌으로 하지? 그래서 결론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로 했지, 그치? 네. 그래서 택한 게 그쪽이야? 그냥 열라, 열라, 힙합? 네. 여기구나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와, 오랜만입니다. 예. 저 잠깐 손 좀 씻을게요. 예. 화장실. 예. 재밌었어? 응. 한번 들어가도 돼, 유름아? 방 한번 보자. 와. 어제 스피커 왔어요. 어제 스피커 왔어? 오. 이거 누가 사준 거야? 엄마가. 어머니께서? 진짜 귀엽다. 조그만 거 사니까. 와, 이게 너의 작업실이었구나. 되게 간단하고 예쁘다. 에반게리온? 건담이요? 나 사실 잘 몰라. 요즘 기타 더 많이 친다며? 네. 요즘보다. 하루에 몇 시간 쳐? 그냥 계속 그냥 노는 것 같죠. 그냥 노는 거야? 오, 그래. 잠깐 한번 밖에 나가자, 그러면. 선물 하나 내가 준비해왔어.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제 가가지고 샀는데 너가 요즘 좀 힙합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남성스러운 거. 그래서 최대한 기타를 남성스러운 걸 좀 사왔어요. 저번 건 중고지만 이건 새 거야. 네. 오케이? 예. 그래서 팬더 거야. 응, 한번 들어봐. 너무 무겁진 않겠지? 네. 그치? 원래 거보다 좀 원래 거보다 가벼워, 심지어? 응. 이거 너 나이 치고는 좀 가격 나가는 거야. 응. 100 초반대. 요즘에 기타 그 뭐야? 어느 정도 늘었어? 곡도 이제 좀 많이 치고 해? 네. 한번 저기 있는 걸로 쳐줄 수 있어? 한 곡만? 제대로 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. 아, 별로 없어? 하나만 쳐주라, 하나만. 어때? 지금 걸려. 왜냐면 이건 튜닝이 안 돼 있어서 좀 오래 걸릴 것 같고. 짧을 때 잘해. 너 편하게. 제일 그냥 재밌어 하는 부분. 일단 박수. 와, 좀 더 연습해야겠는데. 진짜 이거 좀. 너가 라이브 공연을 한 번도 안 했잖아, 그치?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이네. 쑥스러운 많아가지고. 나중에 그 조금 더 준비될 때 한 번 더 들어보자. 그때 그렇게 하자. 일단 밖에 나가자. 수고했어. 잘했어. 그 네모대 옷 줬어? 아직 안 줬어요. 줬어요? 유마, 저기 네모대에서 또 너 협찬해 주네. 너무 좋아하나 봐, 너를. 아유. 바로 오네. 잠바. 잠바야? 꺼내볼까? 이거 패딩 같은데? 좀 큰데. 커? 아마 이게 제일 조그만 걸 거예요. 이거 안에 두껍게 입을 거. 맞아, 맞아. 안에 받쳐 입으라고. 아이고. 너 네버댄 만나고 한 번도 못 왔나? 편하시겠어요? 굳이 안 가도. 아, 앨범 내고 반응들 보니까 어때? 저 기분 좋아요. 진짜 좋아? 지금까지 했던 거 다 그거 받으니까, 칭찬받으니까. 칭찬받으니까? 공연 해보고 싶지 않아요? 공연 해보고 싶어요. 앨범도 냈는데 아직 부를 데가 없고. 학교에서 그만한 밴드 뭐 공연이 있을까? 아, 학교에서? 밴드라고 했어? 너 밴드? 네. 와, 재밌겠다. 거기선 기타야? 아니요, 베이스. 베이스? 너 베이스도 해? 네. 우와, 베이스는 얼마나 했어?
그 밴드 뭐 하는 동안 잠깐. 밴드 이름이 뭐야? 그냥 대봉초 밴드. 어? 제3의 스쿨 오브 락. 아. 홍유룸 나오네. 아, 보컬로 했네 이거에. 베이스랑 같이. 아. 오케이. 여자애들도 있네. 오, 이 노래로 했네. 걔랑 얘랑 그거예요. 애인이야? 사겨? 응. 초등학생들이야? 응. 왜 이렇게 여자애가 키가 커요? 여자애가 키가 엄청 커. 막 고등학생 같아. 좋다, 잘했어. 이 노래 가사 너 알아? 뜻 이해해? 거짓말하지 마. 너 언제 여자 만나봤다고. 노래 내용 되게 슬픈데. 어른스러운 내용이지. 너 다음 앨범 내에서 결과 좋으면 내가 베이스 사줘야겠다. 네. 어? 연습용 하나 사야겠다, 그치? 물론 앨범 멋있게 냈을 때. 예. 원. 저 화장 쉬는 것 같아. 어, 갔다 와. 오, 이거 멋있다. 루프 샘플 거의 아예 안 쓴 것 같은데? 네. 그치, 그냥 단 이거 찍었네. 네. 약간 벌써 퍼렐이 좀 들리는데? 친구 오면 재밌겠다 너. 남자가 될 건데 또 어떤 사운드가 나올지 진짜 궁금하네. 또 막 새로운 거 있어? 막 다르게 한 거? 다르게 한 거. 보컬 있어? 네. 이거 언제 만들 거야? 좀 됐어요. 야, 나 눈물 날 뻔했어. 너무 좋은데 이거? 나 줘. 너 안 쓰고 싶어. 난 진짜. 하거나. 어, 난 완전 좋아. 그 나 피처링 시켜줘. 우리 둘이 같이 하면 우리 이렇게 될 수 있어. 한번 생각해 봐. 네. 이거 너무 좋아. 그 진짜 시간 지질 때여서 그거 안 낼 거면 나 줘도 된다고. 네. 와. 아, 그럼 잠깐만. 나 한 번만 더 들으면 안 돼 이거? 너무 좋아서 그래. 너무 멋있는 거 많은데요, 아버님? 진짜 장난 아닌데? 더 늘었는데, 그 사이에? 저희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. 아, 진짜요? 아. 일부러 안 들려요. 아, 일부러? 일부러 들어줬네. 왜 일부러 안 들려줬어? 뭐, 이래저래. 아, 이래저래? 이래저래. 이래저래. 잘 들었어, 들려서 고마워. 부모님도 안 들려드리는 걸 나한테 들려줘요. 알겠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 응답해, 잘 끝났다. 그래 유름아 형 아 삼촌 간다. 그거 생각해봐 내가 오늘 제안한 거. 나 진지해. 어 피스트 범프나 하고 헤어지자. 오 유빠빠씨. 아버님 어머님 저 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예 네, 맞이해서 감사합니다. 초대해서 감사합니다. 타세요. 안녕 율무. 연락해 유름아 알았지? 피스. 네, 지금 유름이랑 너무 좋은 시간 보냈고 역시 음악 얘기할 때가 가장 편한 것 같은데 진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. 너무 즐거웠고 오늘도 진짜 새로운 색다른 감동을 받고 갑니다. 그냥 컴퓨터 스피커로 음악 들은 듯 합니다. 네, 딩고 화이팅, 유름이 화이팅. 위드플럭, 아임제임 위드플럭. 원래보다 인기가 많아져서 좀 어색하기도 한데 좋았고 그냥 제 다 재밌었어요. 그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것도 재밌어요. 감사합니다. 이제 그냥 감사. 너 하고 싶은 얘기 있어? 뭐야?